안녕하세요, 경희입니다. 성장을 하다 보면 위업 승급을 통해서도 전투력을 올릴 수 있는데요. 저 같은 무과금에게는 전투력을 올릴 수 있는 빠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성역의 사원의 경우 3단계로 올리기 위해서는 이은의 기원을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은의 기원 마지막 오마의 진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마무덤 1층 지도를 보면 졸개가 나온다는 물가는 이쪽이에요. 어? 왜 아무도 없지? 이상하네. 아, 난이도 변경을 해야 합니다. 여기 있네. 졸개가 보이네요. 생명에게 바칠 구슬을 잃어버렸대요. 지도를 엽니다. 오마무덤 2층에 나침반 표시가 있네요. 가까운 NPC를 클릭하고 즉시 이동. 보부상 추악동에게 말을 겁니다. 인신매매범으로 오해하고 오마를 죽이고 무기를 가져오면 믿어준대요. 바로 근처에 몹을 잡아보니 아무것도 안 줍니다. 사람 많다. 지도를 펴고 오마무덤 2층 족장 흑광화의 위치로 이동합니다. 오마의 무기 10개를 모아 보부상의 오해를 풀고 수중 동굴 지도가 필요하다고 하니 잡돈사니 상자를 다 열어봐야 한다네요. 추악동의 잡돈사니 상자 한 개를 삽니다. 인벤을 열어 상자를 사용하면, 오잉? 지도가 아니잖아? 다시 한 개 삽니다. 상자를 열면, 나왔다. 수중 동굴 지도 사용. 자, 이제 지도를 얻었으니 아까 졸개를 만났던 물가로 이동합니다. 아, 죽는 거 아니겠지? 호수로 몸을 던집니다. 오, 수중 동굴 입장. 아래로 떨어지면 죽으니까 조심히 건너가서 몹을 잡아요. 100마리를 잡아야 하는군요. 100마리를 다 잡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속 몹을 잡다 보면 보스가 나와요. 보스를 처치하면 퀘스트가 끝납니다. 오마의 진주 완료! 보상을 받고 보감에 등록하면 끝! 드디어 성역의 사원 2단계를 벗어났네요. 아, 뿌듯해. 감사합니다. 안녕.